상암도 옛날에는 까르푸였나? 마트도 크게 있었던 걸로 기억함. 자, 까르푸 정말 오랜만이야. 자, 우리 요즘 축구 보시는 분들은 까르푸를 모르죠? 까르푸랑 월마트가 저 어렸을 때 한국에 입점을 했었죠. 까르푸랑 월마트가 근데 국내에서 실패를 하고 결국엔 이마트가 좀잘 되게 됐었죠. 그때 저 어렸을 때는 뉴코아나 이렇게 까르푸 월마트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었죠.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동부이촌동을 살았었는데, 동부이촌동 주변에 큰 대형마트가 별로 없었어요. 근데 거기서 뉴코아 가는 셔틀이 운행을 했었어요. 그 잠원동이랑 반포동에 있는 뉴코아요. 그래서 엄마랑 그 셔틀을 타고 뉴코아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. 예. 15살인 저는 까르푸가 뭔지 몰라요. 예. 그 까르푸가 이마트, 롯데마트 이런 겁니다. 근데 그때는 아파트 단지나 주거 단지가 있잖아요. 그런 데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셔틀버스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서는 강남 갈일 있다. 그러면 마을버스를 안 타고 그 뉴코아 가는 셔틀버스를 많이 타고 갔습니다. 예. 그쵸, 예, 백화점 셔틀이 거의 동네 마을버스였지, 예. 아, 정말 추억이네. 아, 이게 옛날 얘기하니까 재밌네요. 그러다가 막 사람들이 그 버스가 없어진 게 마을버스 쪽에서도 좀 항의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, 그때 당시 막 뉴스 보면 전통시장, 재래시장 다 망한다. 그런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월마트랑 까르푸가 되게 잘 되다가 후발주자로 이마트가 들어왔었는데, 이마트가 이게 자리를 잡으려고 마트들끼리 출혈 경쟁을 정말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때 이마트 가면 어린 나이인데도, 이 가격이 맞아? 이렇게 세일하는 게 맞아? 이런 게 되게 많았었죠. 예. 이마트가 최근 오프라인 매장을 다 빼고 이마트가 있는 그 부동산 부지 있잖아. 거기를 그냥 임대해서 이마트 타운 해가지고 식당가나 이런 걸로 다 바뀌더군요. 이마트도. 예. 요즘 친구들은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 막 친구들끼리 가고 그런 곳 있나? 예, 궁금하네요. 예. 아, 신도림 현대백화점 없어지는구나.